몰아나. 바삭하게 튀겨낸 꽃게와 남녀노소 누구나 열광하는 깐풍 소스가 만나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니 그 맛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 아, 인천이랬죠? 네. 아. 개 껍데기는 버린다는 편견을 버려 개딱지의 황골탈퇴. 이런 개딱지를 봤나. 아, 이거 밥 못 비벼 먹겠네. 만들어 놓은 깐풍 꽃게 위에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모양도 살고 맛도 산다. 이런 걸 두고 신의 한 수라고 했던 거. 이것 좀 찍어 먹으면 되잖아. 먹을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화교 출신 주방장이 주문과 동시에 정성을 다한 깐풍 꽃게가 손님 앞에 대령하니 가자지 먼저 가능하고 어찌나 맛있는지 어여쁜 딸의 존재도 잊은 엄마. 그 꽃게 단맛을 약간 더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념이 담백하면서 칼칼해가지고 좀 색다른 꽃게 요리를 드시고 싶으시면 딱 요건 것 같아요. 깐풍 꽃게 한 접시 바람에 개농 감추듯 어느새 동이 나고. 하나님 볶음밥 하나만 더 주세요. 볶음밥 하나 주세요. 역시나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볶음밥. 평범한 볶음밥이겠거니 했다면 오산. 맛과 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박집 통큰 볶음밥. 깐풍 꽃게 플러스 볶음밥.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 집에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대박집의 볶음밥 마. 예, 이 집에서는요 이 깐풍 꽃게랑 볶음밥이랑 꼭 같이 시켜서 먹어야 되거든요. 어, 왜요? 진짜 맛이 굉장히 이게 어우 맛이 오묘해요. 깐풍 꽃게 먹고 남은 소스에 볶음밥을 야무지게 비비는 사람들. 아무리 배가 불러도 깐풍 소스에 비벼 먹는 볶음밥은 포기할 수 없다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밥도둑들 이런 밥도둑이 없다. 밥도둑계의 샛별 깐풍 꽃게. 간장게장 너 떨고 있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볶음밥이 자칫 좀 밋밋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볶음밥이랑 여기 그 깐풍 소스랑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좀 오묘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소스가 어떤 맛인지 좀 비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고수가 알려주는 깐풍 소스 비법 대공개. 입맛 돋우는 깐풍 소스를 만들려면 물과 당근, 쪽파, 건고추, 다진 마늘, 소금, 설탕, 청양고추, 식초, 고추, 참기름을 준비해주세요. 당근 4분의 1개, 쪽파 한 뿌리, 청양고추 3개를 잘게 썰어 준비하고요. 양념은 다진 마늘 2 작은술, 설탕과 아니, 소금은 한 작은술, 고춧가루도 2 작은술, 새콤한 식초는 한 큰술, 건고추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 한 큰술 반도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 식용유를 둘러 팬을 달궈주시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을 한 대 넣고 볶습니다. 센 불에서 약 3분간 채소가 익을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기만 하면 고수의 비법이 담긴 깐풍 소스 완성! 깐풍 소스 만들기 참 쉽죠? 이 집에 또 하나의 대박 메뉴가 있었으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다? 한입 씹을 때 물이 쫙 나오니까. 물이 쫙 나온다고요? 알쏭달쏭 어떤 메뉴인가 했더니 아하! 이건 만두잖아요. 알았다! 대박집 두 번째 인기 메뉴는 바로 물만두! 인가 했더니만 뭐라? 기름으로 들어가네? 이게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 물만두도 아닌 것이 군만두도 아닌 것이 물군만두? 도대체 누구냐 넌? 대박집 단골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자자하다는데. 저는 튀김 물만두라는 거예요. 물만두를 튀긴다고요? 특이한 이름만큼 남다른 비주얼의 물만두 튀김. 손님 상에 내려놓기 무섭게 젓가락이 춤을 춘다 춤을 춰. 만두 이게 무슨 만두지? 만두.